작년 수능 세계 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돼서 이제 학생 9천 명 정도가 한 등급씩 성적이 올랐습니다. 네, 교육부는 다시 매긴 점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해 내년 3월 정원에 입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 세계 지리 8번 문항 오답자는 총 18,800여 명. 교육부가 이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면서 오답자들의 원점수가 3점씩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오답자 가운데 절반 정도인 9,073명이 한 등급씩 성적이 올랐습니다. 표준 점수도 8,800명은 2점, 만 명은 3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재산정된 성적은 오늘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기존 정답자들은 이번 성적 재산정과 상관없이 기존의 성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틀려서 원하는 대학에 낙방한 수험생의 추가 합격 여부는 다음 달 17일부터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학생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학별로 해당 학생들의 전형을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못 미쳐 낙방한 학생들 가운데 재산정된 성적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합격이 가능합니다. 또 정시는 지난해 정시 최종 등록 합격선이 기준인데 기준을 넘어서면 내년 3월 정원의 추가 합격 방식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입학과 편입학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오류 책임을 물어 박백범 당시 대학지원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김경훈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을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